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은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집도 침수됐었어요. 물난리가 나서요, 지하가 전부 다 잠기고 그 다음 바닥도 다 뜯어야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녹음을 못해서 레슨이 조금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설마 그동안 쭉 노실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놀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려면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도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피아노를 하나도 못 쳐서요, 갑자기 피아노를 보니까 너무 낯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쉬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레슨에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핸드 포지션을 배울 거예요. 그동안은 미들씨를 가지고 피아노를 쳤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핸드 포지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미들씨에서 올라간 D, E, F, G를 배웠고요. 그 다음 레프트핸드도 미들씨에서 내려간 B, A, G, F를 배웠어요. 여기요. 그런데 오늘은 오른손은 미들씨에 있지만 왼손은 내려간 베이스 C에서 악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다 같이 C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도. 어허. 오른손은 익숙해서 알 텐데요, 왼손은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은 음으로 치기는 하지만 노트는 많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C가 어디 있는 노트인지 한번 볼까요? 자, 미들 C에서 하나씩 내려가 보세요. B, A, G, F.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이 F는 두 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라인이죠. 그리고 내려가면은 E, D, C. 그래서 이 C는요,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운트다운 해서 내려가셔도 돼요. 그런데 C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middle C고요, bass C. 왜? 베이스 클랩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treble C. treble C는 어디 있냐면요, 베이스 C와 같이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가 treble C예요. treble clef에 그려져 있으니까 높은 음자리표. 그래서 middle C와 bass C, treble C. 자, 딱 반을 접으면요, 악보를 둘은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middle C는 중앙이고요, treble C, bass C. 베이스 C는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 트러블 C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 그리고 미들 C는 중앙에 있는 거. 적어도 세 개의 도는 외워두면은요, 악보 보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럼 오늘은 먼저 트러블 C와 베이스 C에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곡입니다. Circus Day. 딱 첫 번째 라인에 보니까 왼손은 없어요. 베이스 클럽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럼 트러블 클럽에서 시작하는데요, 너무 친절하게 C라고 써져 있어요. 미들 C 우리 없어도 다 아는데요, 그죠? 자, C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쓱 한번 훑어보세요.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라인. 스텝업으로 계속 올라가네요. 그럼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2, 3, go! C, D, F, G. 내려가요. Down, C,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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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2, 3, 4. 그리고 다음 라인을 가니까 G예요.
when 위에 스페이스가 G죠? 그러니까 G는 여기 here C B A G 여기서 시작합니다. G 그리고 내려가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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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여기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Stand. 오, 짝대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not head. 동그라미를 봐야 돼요. 악보의 머리를 봐야지 악보의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기둥은 박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G에서부터 not head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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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C2 3 4. 사실은 간단한 곡이죠. 그런데 C에서 갑자기 stems up 기둥이 올라가는 바람에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요, 여기는 왜 기둥을 위로 그렸을까요? 다 같이 아래로 그리면 훨씬 더 알기 쉬울 텐데. 사실은요, 이렇게 중간 라인, 세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note head가 아래에 그려지면 위에가 스페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기둥을 위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note head가 중간 라인에서 위로 그려지면은요, 스페이스는 아래에 있는 선 쪽으로 많지요? 그러면은 기둥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note head가 중간 라인보다 아래에 그려지면 기둥은 위로 가고요. note head가 중간 라인에서 위로 가면 기둥은 아래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note head가요? 중간 라인에 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아는 사람 있어요? 중간 라인은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스파이처럼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요, Stamps Rule, 기둥의 법칙이라 그래요. Note Head가 중간선보다 위로 가면은 Stamps Down, 기둥은 아래로 가고요. Note Head가 중간선보다 아래로 가면은 Stamps Up, 위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쳐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C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Middle C 그리고 베이스 C는 여기 있고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곡을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곡은 Second. 이 곡도 악보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오른손밖에 없네요. 그런데 Middle C가 너무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 빨리 헤아려 보세요. 몇 개죠? 5.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세 번째 마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2, 2, 1, 5.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C, 그 다음 노트는 D. 바로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이에요. 우리는 음악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이오듬을 second이라고 해요. 이걸 interval이라 그러는데요. second. 왜요? 하나, 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두 개의 노시 바로 양옆에 있을 때는 second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One, two, three. Go! C, D, C, D, C, D, C, D. 사켄이 너무 많아요. C, D. 그리고 이번엔 올라가요. F, G, 2, 3, 4. 그 다음, 세컨 라인으로 와서
left hand는 어디서 시작하죠? G. 제일 위에 스페이스는 G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step down,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이니까 사켄이네요. 오, 많은 사켄이 있어요.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비슷비슷한 도시 많으면 헷갈리니까. 갑니다. Go! C로 끝나네요. 자, 그럼 이제쯤 베이스 C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베이스 C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이제는 두 손이 다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시죠? 오른손은 middle C, 그리고 왼손은 G. Ready? One, two, three. Go! C, D, C, D, C, D, C, four. 자, 그럼 다음 노래는 play a third.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자, right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바로 옆에 붙은 노트는 사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띄워놓는 스킵은요? 오,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One, two, three, third. 3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three, third. 오, 그래서 라인에서 라인으로 가거나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가면은요? 스킵이고 우리는 third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play a third 3도를 한번 쳐볼까요? 악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짧게 한 줄밖에 없어요. Right hand는 middle C에서 시작하고요. Line to line, 그러니까 third skip이죠. 그리고 계속 전부 다 라인밖에 없어요. Everything is a skip. 모든 게 skip하는 거예요. 이렇게 skip, skip, skip. 물론 도미 솔 C E G 이렇게 악보를 봐도 되지만은요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다음 left hand는 스페이스예요. G 그리고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 skip down 3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skip down 올라왔다 스페이스 skip 스페이스 skip 2 어디로 가죠? 베이스 C요. 이렇게 그림처럼 악보를 보셔야지 나중에 많은 노트가 한꺼번에 나와도요 금방 볼수 있어요. 물론 C, D, E, F, G를 알면 훨씬 더 쉽긴 하지만은요 그래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자, 그럼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손은 C, right hand, left hand on G. Ready? One. Two, three, go! C, skip, C, skip, C, skip, skip. Two, left hand. G, skip, G, skip, G, skip, skip, C. 오, 전부 다 skip이에요. 그죠? 자, 너무 쉬우니까 이번엔 좀 빨리 가볼게요. Ready? Go. One, two. 자, 이번 노래는요. Come and play. 우리 같이 와서 다 놀아. 이러고 노는 음악 같은 거예요. 핸드 포지션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라인은 C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skip, skip. 그리고 다시 skip, skip, skip. 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left hand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G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베이스 C에서 시작을 하네요. 자, 베이스 C에서 skip up, skip up, 3도씩 올라가죠. Third. 자, fine hand position. 자, 그럼 천천히 갑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G, two, G, skip, skip, two count,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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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up, up, two count, left hand, C, D, G, two, G, C, two count, C, note,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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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wo, three, four. 오, 그래서 skip과 step의 combination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C and C. 두 손 다 C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C, skip, skip, two. Skip, skip, two.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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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up, up, two. Left hand.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오, 빨리 치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죠? 안 들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Hot dog. 오, 핫도그 같아요.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핫도그요. 미국 핫도그하고 한국 핫도그는 좀 달라요. 미국 핫도그는요, 소세지가 그냥 있는데 빵을 넣은 거고요. 한국 핫도그는 이렇게 기름에 튀긴 거죠. 선생님은 한국 핫도그를 훨씬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핸드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짠! 오! 이번에는 왼손으로 먼저 시작하네요. 어디서 시작하죠? G! G! 그리고 투 카운트예요. 그 다음은 skip down. 어? 건너뛰어서 skip해서 내려오죠? 3도로. 그 다음 다시 G로 갔다가 skip down. 그리고 step down으로 가네요. 그리고 오른손을 보면은 그 다음 줄에 어? 오른손도 C가 아니고 G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skip down, skip up, dow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핸드 포지션 찾으셨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준비 1, 2, 3, go 1, 2, skip down, 2 Skip down, two, step down, up, up, skip, step up, two, skip, two, right hand, two, skip down, two, one, two, step down, up, up, skip, C, two, three, four. 오, 이건 조금 헷갈려요. 앞에 두 마디는요? 스킵이에요, 그죠? Space to space, 다시 space to space. 그런데 세 번째 마디로 가면 스텝이에요. D, step up, up. 그런데 여기가요? 어, 뭐죠? 스킵이에요. Line to line. 보이시죠? Line to line. 여기는 스텝이고요. 여기는 스킵이고요. 그 다음, 어, step up. 그리고 다시 space to space. 스킵이에요. 어, 스킵과 스텝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요.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 곡은 눈으로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Fine hand position. 조금 빨리 가볼게요. 1, 2, 3, go. 1, 2, 준비하세요. Repeat. One, two, skip, two, one.
배웠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Base C. Bottom from the second space is base C. 낮은 C고요. 그 다음에 물론 middle C는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second and third. 2도와 3도예요. 어, 2도는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은 음이에요. 그래서 line space 아니면 line space, line space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3도는 line to line, line to line 혹은 space to space, space to space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스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Sam's rule. 이게 뭐죠? 기둥의 법칙. 중간선보다 노트가 위에 있으면은요, 기둥은 아래로 가야 하고요. 중간선보다 노트가 아래에 그려지면은요, 기둥은 위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 3, 4일 뒤에요. 오늘 배운 것과 비슷한 연습곡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곡도 또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연습해서 좋은 곡을 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번 주에 곡도 올릴 거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집에 물든 거 정리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